사회라는 걸 항상 경신하고 싶었는데, 아산이라는 팀에서 제가 좋은 기억도 많고, 또 코리아에도 뛰어가지고,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, 이거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, 감독님 포함해서 코칭 스태프들이, 저희 동료들이 열심히 헌신해준 덕분에 제가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, 정말 주위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. 솔직히 오늘 PK 같은 것도 제가 욕심을 냈고, 자신이 있어서 욕심을 냈었고, 그리고 두 번째 골을 넣고 나서는 해트트릭이라는 욕심이 나가지고 조금 더 공격에 집중을 했고, 나머지 도혁이라든지 준수, 태종이, 공진을 포함해서 수비 라인 전부가, 그리고 저희 동료들 다 제가 마음 놓고 공격할 수 있게끔 정말 헌신을 해준 덕분에 제가 해트트릭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날씨 속에서도 많이 찾아오면서 저희가 힘을 내서 일단 좋은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, 또 저희가 다음 달에 전역을 하지만 항상 이렇게 남아있는 팀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많이 상황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서 조금 남아있는 팀과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